안녕하세요, 공돌이 용달입니다. 회사에 계시는 대표님께서 굉장히 이상한 물건을 하나 만들어 왔어요. 뭐냐면은 오렌지 주스를 내뿜는 감수대. 아, 이게 근데 그분이 감수대에 대한 뭔가 악감정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감수대 팬이에요. 막 이거 막춤 이거 뭐지? 관제탑춤인가? 막 그것도 되게 회사에서 막 추시고 좀 이상한 대표님이긴 한데 어쨌든 감수대 팬이라고 그걸 만들었어요. 만들고 있는 과정을 담은 영상을 봤는데 거기 약간 방수액? 방수액? 막 이런 거를 쓰더라고요, 바닥에다가. 분수대니까 젖으면 안 되잖아요, 아무래도.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물도 방수가 돼요? 방수 스프레이를 물에다 뿌리면 어떻게 될까?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어요. 그래서 오늘 실험해 볼 것은요, 물에다가 방수 스프레이를 뿌리고 어떤 결과가 과연 일어나는지, 물도 과연 방수가 될 수 있는지 실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료가 정말 심플해요, 이번 실험은. 이 방수 스프레이와 물, 뭐 안전장비 이렇게 딱 세 개만 있으면 됩니다. 일단 이 방수 스프레이가 이름이 네버웻이에요, 네버웻. 넌 절대 안 젖어, 이거 뿌리면 난 절대 안 젖어, 이런 건데 광고 같죠? 광고가 아니에요. 아니, 제가 조회수가 유튜브 시작한 지 뭐 세 달밖에 안 되긴 했... 어쨌든 이 방수 스프레이가 약간 어느 정도로 효력이 있냐면 휴지에다가 물을 떨어뜨려도 휴지가 안 젖어요. 자, 일단은 1단계인 이 베이스 코트부터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물에다 뿌리면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냄새 이거 뚫네요? 얘기하면 안 되겠다. 일단 30분 동안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30분 뒤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30분이 지나서 다시 돌아왔고요. 롤 한 판 하고 왔어요. 보시면은 뭔가 위에 뭔가 기름같이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. 이게 정확히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일단은 2단계 스프레이까지 뿌리고 12시간 뒤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. 뭔가 느낌 이상한데?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물에 약간 구멍이 이렇게 뚫린 거 보니까 제대로 된 것 같진 않은데 애매하네요, 진짜. 될지 안 될지. 냄새! 집에서 잠을 자고 왔습니다. 제가 어제 11시까지 촬영을 하고 집에 갔는데요. 지금이 오후 2시, 15시간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. 일단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되게 뭔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? 이게 책상을 좀 흔들기만 해도 물이 이렇게 똑같이 흔들리는 거 보니까 뭔가 위쪽에 코팅이 제대로 된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.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초록색 물감을 여기다 한번 투여를 해볼 건데, 일단은 먼저 종이컵에다 초록색 물감을 조금 짜줍니다. 이제 이 초록색 물감을 여기다가 뿌려볼 거예요, 초록색 물감을. 그럼 바로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. 일단 한 방울 정도만 떨어뜨려보자, 한 방울만. 제발. 방수가 되는데요? 좀 뿌려볼까요? 보세요, 이 종이컵을 여기다 부어볼게요, 조금. 아, 구멍이 났다. 이거 방수가 조금 되듯 안 되듯 하네요. 그냥 위에 떠다녀요, 보세요. 물감인데 위에 뭔가 코팅이 된 거구나, 이게. 물이 방수가 돼요, 여러분. 당연히 저는 실패할 줄 알고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약간 고민하고 있었는데 방수가 되네요. 물을 방수시킨다라는 말은 일상에서는 뭔가 굉장히 쓸데없어 보이는 말입니다. 하지만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여러분,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인간이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. 우리 몸에는 인지질이라는 녀석이 있어요. 얘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콩나물 같이 생겼어요. 아주 귀여워요. 그런데 이 친구들은 조금 까칠한 부분이 있어요. 바로 동그란 머리 부분은 물을 굉장히 좋아하고요. 그 다음에 꼬리 부분은 물을 진짜 싫어해요. 그런데 인지질이 우리 몸에 있다 했잖아요. 근데 우리 몸은 물이 굉장히 많아요. 물을 싫어하는 이 꼬리 녀석은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똑똑한 인지질 친구들끼리 협력을 하기 시작합니다. 바로 이런 구조로 말이죠. 머리 쪽은 물과 맞닿아 있고 꼬리 쪽은 꼬리끼리 맞닿아 있으니 서로 만족스러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. 이 소형의 구체를 리포솜이라고 합니다. 리포솜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. 바로 배달원이에요, 배달원. 물에 잘 녹을 수 있는 물질을 특정 위치에 배달을 합니다.
갑자기 배달원이라니 띠용. 리프솜의 구조를 잘 보세요. 안쪽에 작은 공간이 있죠? 이 공간은 외부 물로부터 굉장히 안전합니다. 만약에 특정 물질을 발끝에 전달해야 한다 생각해봅시다. 리프솜 없이 그냥 전달을 할 경우 외부 물에 의해 발끝에 닿기도 전에 그냥 녹아버릴 거예요. 그러니까 안전하게 배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하지만 리프솜이 있기 때문에 이 안쪽 공간에 특정 물질을 보관하고 안전하게 배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. 실제 항암제나 항균제, 단백질, 지방, 물에 녹을 수 있는 물질들이 리포솜 안쪽에 보관되어 약물로서도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. 갑자기 왜 이 리포솜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리포솜은 구조 자체가 물, 방수, 물 구조입니다. 안쪽에 있는 물을 외부에 있는 물로부터 지키려고 하는 구조이죠. 따라서 이 친구는 물을 물로부터 방수시키려고 하는 친구입니다. 제가 아까 정말 쓸데없는 실험인 것 같다고 한 물에 방수 스프레이 뿌리기 이 실험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리포솜의 모습을 살짝 엿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아, 좀 너무 진지했나요 오늘? 다음엔 또 그렇게 진지하지 않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갑자기 이렇게 끝나서 조금 이상한데 사실 할 말이 없어요. 그래서 여기서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